지금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더니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독선상인 데는 C3하고 아쿠아프로틴 A 세포풀을 넣어서 바를 거고요. 좀 건강한 모근 쪽에 가까운 부분은 C2에다가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보시면 약간 늘어지죠. 예, 손상이 있지만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3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하드 오일을 넣어서 믹스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등점점 연화 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예,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러시고 네, C3에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은 거를 믹스한 것을 이렇게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반짝거리는 게 보이시나요? 건강하죠? 우리가 열펌하에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건강 연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19mm입니다. 19mm 와인딩. 자, 이제는 피카가 쉽죠? 네, 공이 길어가지고요. 일반 원권의 아이론보다 빠르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9mm 와인딩 했는데요. 자, 반짝반짝하죠?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돌려주시면 여기까지 볼륨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또 회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건조됐죠?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딱 붙이셨다가 네, 그러니까 끝이 다 톡톡톡하고 올라오죠? 네, 19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피카는 봉이 길어가지고 아이롱 하기도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쉽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벌써 다 건조됐죠? 쫙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일단 13mm로 먼저 살려주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실전 아이롱이에요. 자, 17mm로 더블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뿌리가 많이 살죠? 이게 더블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바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19mm입니다. 자, 피카의 머만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는 저희 모델뿐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 샵의 고객님들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전 아이롱 지금 그냥 계속해서 동영상 올려드리는 거는 어떤 마네킹이나 어떤 모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고객님들한테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 아이롱 이렇게 해서 속전속결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판넬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13mm로 네,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17mm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뿌리가 많이 살아요. 더블입니다. 이 상태에서 19mm 그대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쭉 올리신 다음에 잘 올라오죠? 슉슉슉. 자, 이제 끝이, 이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륨을 죽여서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손잡이를 돌리시면, 자, 볼륨감도 생기면서 동시에 웨이브도 생기겠죠? 자,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자,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쭉 올렸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끝났거든요. 네, 중화하고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또 타올로 드라이한 모습입니다. 컬이 탄력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뿌리도 많이 살고요. 완전 드라이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